안녕하세요, 한승규입니다. 에파, 안녕하세요. 에피솔 윤종규입니다. 마스크 한 명 아는데? 시드 한 명 잘 모르겠는데. 서울이? 네. 나, 종규. 죄송합니다. 수호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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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서 봤는데 성남인가? 6만? 6만 3천인가? 5월 5일 성남. 6만 몇 명인가? 6만 5,934명? Nope. 12? 맞아요. 10대. 10대 12대? 12번째? 13번째? 11번째? 9번째? 지금 몇 대 감독님이냐고요? 진야가 이걸 맞췄다고요? 14번째. 빨검 노랑 빨간색 검은색 파란색 금색. 아니 이걸 맞췄다고요? 노란색 검정색 흰색. 저 뼈해장국을 제가 좀 좋아하는데 뼈해장국이 나와가지고 그때 좀 반갑더라고요. 저 약간 고기보다는 약간 해물 쪽을 좋아해서 약간 해물탕 이런 거. 일단 영혼이 안 되고요. 종규? 종규가 좀 약간 배려심이 좀 있어요. 그래서 좀 만약에 제 여동생 있으면 좀 배려심 있게 좀 잘해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굳이 소개시켜주고 싶지는 않을 것 같은데 아직 모르겠어요. 좀 더 한 달 뒤에 그걸 질문 다시 한번 해주세요. 서 서울은 울 울상을 만들어버린다 다른 팀들. 되나? 서울을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, 우리 함께 합시다. 야,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야? 서울. 서울이라는 팀은 우승할 것. 제가 가장 먼저 입단하긴 했지만 대표팀 일정으로 인해서 종규랑 가장 늦게 합류하게 됐는데 찬이 형이 좀 몇 주 선배인데 좀 텃세를 좀 부리더라고. 저한테 알려주고 막 그래가지고 저 형이 알려줄 입장은 아니지 않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니다 나 니보다 지금 몇 주 먼저 들어왔는데 나 이 팀 벌써 적응 다 했다고 막 그러면서 너도 빨리 적응하라고 이렇게 저한테 그런 말을 해줬었습니다. 피파 온라인 게임을 좀 자주 하거든요. FC 서울이거든요. 아 그 팀은 윤종규 금카 쓰고 있는데 진야가 은근 좀 하더라고요. 대파 베스트 11 들어보죠. 아무래도 유한이형 소원이 작년에 300경기 출전을 해가지고 의미가 있었는데 꿈은 크게 가지라듯이 저도 K리그에서 300경기 넘도록 오래오래 팬들분들께 좋은 기억에 남을 수 있게 하는 게 목표인 것 같아요. 제가 이렇게 FC서울이라는 좋은 팀에 입단하게 돼서 정말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 팀이 더 좋은 팀으로 성장하고 올해 더 좋은 성적으로 팬분들께 나아갈 수 있게끔 제가 제 주어진 역할에서 최선을 다할 테니까 팬분들도 경기장 많이 찾아와 주셔서 응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